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발매된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2의 진 고우키 선택 방법과 고우키와 진 고우키의 필살기 데미지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진 고우키를 선택하려면 스트리트 파이터 1편의 발매 연도인 1987년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먼저 뉴를 선택하고 컬러 1에서 취소를 누릅니다. 다음은 펜을 선택하고 컬러 9에서 취소를 누릅니다. 다음은 사가트를 선택하고 컬러 8에서 취소를 누릅니다. 다음은 베가를 선택하고 컬러 7에서 취소를 누른 뒤 커서를 랜덤에 두고 L과 I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진 고우키가 선택됩니다. 진 고우키 wins. Perfect.